자,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여전히 좋지 않고 불확실성 남아 있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는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의 낙폭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가 선거를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그래도 어제까지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가 미국 시장도 역시 좀 단기간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좀 반등했던 종목들이 핵실험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후반이면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혼조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좀 더 밀리는 모습들은 우리가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에서 뉴스가 나왔죠. 독일 법인에서 디젤 수치에 대해서 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독일 검찰에서 현대차를 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기아와 현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영향을 주면서 좀 더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일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의 238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선을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좀 호텔신라라든가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런 소비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외 좀 재료들을 짚어주셨고요.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더 올라갑니다. 1,294원까지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와중에 종목들 고르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오늘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나을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예 짧게 보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가치주로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물건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는데 시장만 사실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건설주이기도 합니다. 현대건설의 최근 뉴스를 살펴보시면 창사 이래 최초로 7조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 수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수혜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남 3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도 지금 현대건설이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그리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원전 ETF가 새로 출시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쪽에 대한 기술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전 ETF에도 좀 구성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건설주가 금리가 인상 시즌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가시기보다는 나는 장기적으로 저점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를 좀 갖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살펴보신다라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좀 메리트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원전이 더해지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내주셨고요. 지금 사거래를 연속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 39,8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현대건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